제가 오늘 원희룡 대표의 대표 후보의 동아일보 기자회견입니다. 원희룡, 한동훈은 윤석열과 말도 안 섞어 당정 갈등 해소 노력을 하나도 안 해. 자기가 윤 대통령 윤심을 잘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모든 지면을, 사실은 이 논리는 한동훈의 선전해 주는 거죠.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 또는 동생급, 윤석열의 복사판 또는 윤석열의 대리인, 이런 이미지를 사실은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막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.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원희룡은 김건희급이다. 그러니까 윤석열과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김건희의 눈치나 보는, 양평 고속도로 사건 때 그랬죠. 이 제목하고 작은 제목을 쭉 봐도 나는 친윤이다. 윤석열의 손수건 한 장 안 받았다. 대표로 급조되었다고 누가 나를 급히 만든다는 거냐. 그야의 탄핵 업무가 착착 진행되는데 경험 없고 순진해선 싸울 수가 없다. 순진하기는 한동안 뭐 원희룡 씨도 아주 순진하죠. 근데 아무리 봐도 정책이 없습니다. 철학이 없습니다. 원희룡의 정치 철학, 당대표로서의 철학, 지금 이 시점에 내가 국힘당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 어떤 종류의 명분의 정당성, 꼭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.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원희룡이, 나경원도 얼마 전에 뭐 조금 뭐 이런 형태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놀랬습니다. 나경원도 그렇게 썩 철학이 없다 하고 놀랐습니다만은 오늘 원희룡의 기자회견 인터뷰는 그야말로 실망스럽습니다. 오늘 원희룡은 동아일보와 함께 조선일보에도 이렇게, 나는 윤 정권을 창출한 공동창업자다. 배신의 정치 안 하고 책임을 다하겠다. 어떤 책임인지 없습니다. 어떤 책임인지를 얘기하고 지금 국힘당의 시대적 소명이 무언지에 대해서, 패배한 당으로서의 시대적 소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꼬십입니다. 여기에 작은 제목으로 쭉 나와 있는 오늘 원희룡의 발언의 목록은 꼬십에 지나지 않습니다. 여러 가지 꼬십들입니다. 저도 이 뉴스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꼬십을 기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렇습니다.